이번에 우리 적어놨지. 그 코로나가 나는 바람에 내가 일주일 동안 쉬라잖아. 교육청에서 말은 권유인데 쉬라고 그냥 거의 압박이 들어서 2월 말에 일주일을 쉬었단 말이야. 이제 티켓팅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씨 못 나가나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그날 이것도 뉴스에 트가 저거래. 나 때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한국 입국 제한 그거 얘기 안 나왔었어. 그날이 2월 27일 날이야. 나 출국일이 2월 28일이었거든. 안 막아준 덕분에. 갔다? 한테 갔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밖에 없으니까 시간이. 일주일만 쉬고 오면 난 풀릴 줄 알았지. 근데 일주일 동안 갔다 오니까 이건 더 난리가 났어. 지금 날짜 며칠이야? 3월 19일 그치? 뭐 나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쪽에 사람들 많았거든. 공연 다 했어. 요즘에 뮤지컬 제일 잘 나가는 게 디즈니 거야. 디즈니 거. 알라딘이랑 라이언 킹이랑 프로즌이랑 겨울 뭐지? 겨울왕국. 그 세 가지가 제일 잘 나가거든. 다 보고 사람들 만석인 거 다 확인하고 자리 표 구하는 거 되게 어렵게 구하고 막 이랬거든. 올 때 캡 기사를 만났어. 이제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이제 돌아오던 날. 그때 되게 새벽 비행기였나? 근데 뭐 때문인가 하여튼 좀 일찍 나왔어. 나왔는데 어떤 분이 되게 단정하게 타서 차를 입고 차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. 뉴욕 공항 가자고 갔어. 이제 가고 있는데 괜히 뻘쭘하잖아. 누구한테 말 걸는 것도 안 좋아. 그래 가만히 있었는데 괜히 궁금한 거야. 그때 이제 처음 갔을 때니까.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뉴욕 기사들 택시기사들 중에서 뉴욕 사람이 없대. 미국인이 없대. 그럼 실제 타보니까 탈 때마다 계속 뭐 인도 애들 돌아다니면서 타더라고. 근데 이분이 되게 아까 얘기했잖아 단정했다고. 나이 좀 있으신 분인데 타고 앉았어. 앉아서 한참 가다가 말을 걸어봤더니 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얘기 뭐 택시방에서 이런 얘기 묻잖아. 그 와중에 얘기 듣기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기사분들이 여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대. 어디서 오셨습니까? 그러니까 카슈미르 해. 카슈미르가 어딘지는 들어본 적 없거든. 근데 분쟁지역이라는 얘기 들었어. 그러니까 뭐 이란 이라크 사태처럼 막 뭔가 분쟁지역 이런 얘기 있었어. 분쟁지역이라서 아마 그 난민 쪽 이쪽이랑 좀 섞여서 관련성이 있어서 들어왔던 것 같아. 내 첫 질문이었어 내가. 미국 사회에 만족하냐? 그러고 자기 좋대. 뭔 소리야 씨. 그럼 뭐 맞아 난민을 받아줬으니까 좋다고 하나? 뭐 이런 걸로 난 이해를 했어. 그런가 보다 했는데 미국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 딸이 이사래. 자기 딸이 이사를 뭐 뭔 할 말이 더 있어? 그냥 그렇다는데 왜 이렇게 읽으지? 그럼 저런 사람이 와서 열심히 살아서 딸을 키우면 의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괜찮잖아. 그런가 보다. 그래 이제 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. 내가 그때 이제 캡 기사였고 이번에 이제 우버 기사였어. 타려고 하는데 겁나 떠들어. 전화기를 안 놔. 계속 막 떠들어. 아니 나를 안 보고 문 열어놓고 싫어라 이거야. 그리고 자기는 계속 이러고 있어. 내시 소심하게 별 하나 줘야지. 씨. 우버 별 주잖아. 별 하나 줘야지. 소심하게 막 생각하고 뒤에 꽁하게 앉아 있었는데 오건이도 안에 걔도 말 걸고 싶잖아. 한 30분 또 가야 되니까 차도 막히고 그래서 그만 있다가 전화 끊고 가는 동안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. 근데 전화 이제 끊고 난 다음에 말은 확실히 영어가 아니었어. 불어 느낌이 있길래 혹시 불어냐고 물어보니까 불어래. 뭐 프랑스에서 왔냐니까 프랑스 아니래. 어디서 왔냐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 이름 못 알아듣겠어. 나라 이름이 어디예요?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아이보리 코스트래. 그래서 아이보리 코스트가 뭐예요? 라고 물으니까 가나 아니야 가냐 안다고. 가나 옆나라래. 그러니까 아프리카냐고.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왔대. 근데 아프리카인데 왜 불었었냐니까 우리가 그쪽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랬대.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언어가 56개 65개래. 하여튼 뭐 다 언어가 되게 많대. 그리고 중국도 50개가 넘는데 얘도 다민족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 이렇게 하셨어. 근데 끝까지 나라 이름을 못 알아듣길래 내가 그래도 나라 이름 못 알아듣는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불어 쓴다길래 그 불어로 뭐 이런저런 자기 나라 소개를 해. 다 못 알아듣겠어. 근데 불어로 자기 나라 이름이 코티드부아르래. 아이씨 이거 들어왔어. 그래서 코티드부아르 들어왔는데 그래? 코티드부아르가 그런가 보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보리 코스트가 왜 있는가 생각해봤더니 이씨 별거 아니더만 코스트라는 말이 붙으면 그거의 수출입지야. 그러니까 상아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아이보리 코스트고 제일 흔한 이름 중에 한 가지가 호주에 가면 골드 코스트 있어. 그러니까 뭔가 좀 많이 팔리면 그런 코스트라고 불러. 그러니까 얘들 상아 수출입자라서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불렀나 봐.
그걸 계속 못 알아들었던 거야. 근데 코트디부아르라는 게 알겠어. 드록바. 드록바가 우리 월드컵 기간에 싸우지 말자. 그러니까 진짜 일주일 동안 안 싸웠던 그 나라. 그러니까 그걸 드록바 나라 아니냐니까 막 너무 반가워하는 막 그런 나라였어. 근데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. 여기 산 지 얼마 됐냐. 그러니까 6, 7년 됐대. 이제 뭐 영주권 따고 뭐 이렇게 계속 지낼만 하대. 그래서 그래서 물었던 또 똑같은 질문. 이 나라 어때요? 그러니까 좋대. 뭔 소리야. 왜 좋아요? 그러니까 아, 이 나라 힘들대. 뭐야, 말이 안 맞잖아. 그 아저씨 여기 이 나라 힘든데 여기 왜 좋냐니까 여긴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뭐 괜찮대. 그래서 열심히 하면 괜찮아서 이 나라가 좋대.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있어. 진짜 깜짝 놀란 거. 잘 봐. 너 대한민국 버스 타고 택시 타서 택시 기사 중에 그 나라가 괜찮다는 사람 몇 명 봤어? 그치? 놀라운 거다.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 탈 때마다 탔던 그 택시기사, 우버기사가 다 이 나라는 좋대. 아니, 그게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 나라는 될 나라야. 이건 델놈 델이야, 이거는. 그러니까 뭐 굳이 직업으로 사람들을 상중하를 나누진 않겠지만, 근데 방금 얘기했잖아.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민자들이라고. 택시기사들은 전부 다 이민자들로 채워졌다고.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의사계층은 아니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, 그냥. 자국민들이 안 하는 일이라고. 자, 그럼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 나라 어떻습니까? 라고 하니까 이 나라가 좋대. 무슨 소리야. 난 우리나라 택시기사한테 그런 말 못 들어봤어. 맨날 욕하지, 정치인 욕하고. 나라 몸이 썩었다고 맨날 그런 얘기라 들었지. 난 자기 나라도 아니야, 더군다나 놀라운 건. 카슈미르에서 왔고 한 명은 코티드브라에서 왔는데 브러스는 그 사람이 이 나라가 괜찮대.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왔다가 그 나중에 뭐 잠깐 나 여기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살으라고 좋다고. 아저씨 나라도 아니잖아. 이거 아저씨 본국도 아니잖아. 근데 아저씨 본국도 아닌 사람이 와서 외국인이 그 나라가 살면서 또 다른 외국인이 왔는데 이 나라 어떻습니까? 좋아요. 당신도 와서 사세요. 뭔 소리야. 아, 될 나라야. 근데 이 나라가 왜 살기 좋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땐 경쟁이 있어서 그러잖아. 열심히 살면 돼서. 될 나라야. 그래서 드는 생각이야. 경쟁 싫어하지 않아, 사람들이.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되는 나라야.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. 이것도 대단한 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회도 대단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사람들. 공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서 내 딸 대학 보내면 되고 열심히 살아서 내 딸 의사 만들 수 있으면 되고 열심히 살아서 나 먹고 살만 하면 되고 그러면 만족을 한다고 이 사람들도.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. 공짜로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. 이 나라가 나한테 공짜로 먹고 살려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이 시스템, 이 사회가 좋기 때문에 좋다는 거야. 이게 대단해 보이더라. 나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랑 그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이 체계랑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체계랑. 그래서 저 나라는 될 나라야. 근데 중요한 건 숫자가 3억이야. 우리나라 이제 5천만인데 여기 3억 2천만이야. 쪽수도 더 많은데.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불만이 있지 않아. 물론 있겠지. 뭐 총질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억세게 운 좋아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과연? 대부분이 그렇다. 그러니까 이게 놀랍더라고. 난 그 생각이 들었어. 열심히 살아야겠다. 결론은 항상 일관돼 열심히 살아야겠다.